메이크업이죠. 우와. 야, 뭐야? 딱 목축하기 좋은 데가. 여기 혹시 속 키우는 데 아니에요? 딱 봐도 속 키우게 생겼네. 여기서 바로 색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약간 평창. 행성. 풀 많고. 자, 여긴 어딘가요? 네, 여기는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엘 카프리초라는 레스토랑인데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스테이크 레볼루션에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꼽히기도 했고요. 어! 진짜? 본 적 있어요? 아, 네. 본 적 있어요. 아, 이 집이야. 진짜? 타임지, 가디언지에서도 스테이크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스페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곳의 오너 셰프인 호세 고르던 씨가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진짜? 진짜로? 오, 세상에. 너무 좋겠다. 우와. 오너 셰프네. 오너 셰프. 굉장한 오프로드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소 키우나 봐. 소를 보러 왔나 봐 먼저. 뭐야? 나무를 뭐야? 월계수? 월계수야? 자 이렇게 나뭇잎을 따시더니 저거 이제 가서 한번 먹여보자고 하십니다. 아, 저를 주워야지. 애기도 있고 하니까. 야, 진짜 아니야 그거? 와, 우리 소가 전혀 다르게 생겼구나. 오, 스페인 소는 완전 다르다. 또 온다. 어우, 투의 나라 맞네. 우와. 압도적이다. 야, 나 무섭다. 무섭다. 세상에. 소들이 주인 아저씨 알아보고 애교 부리잖아, 와서. 티리야, 소 뭐 먹는 거야? 오. 무서워. 꿀 봐, 엄청 멋있어. 와, 진짜 멋있어. 아, 얘네 길게 키우는 소구나. 오래 키우는. 나이가 뿔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죠, 나이가. 네, 여기가. 9살이래요, 얘는. 네? 9살이라고 합니다. 9살이요? 테리보다 3배를 더 살았잖아, 그러면. 야, 테리야, 언니라 그래. 오빠야, 언니. 오빠. 오빠래? 오빠라 그래. 여기 다 오빠예요. 아, 그래요? 수수만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아, 수수. 아, 수수만. 네.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집이 왜. 땅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고기를 굽나, 안에서? 뭐지? 음식처럼 돼 있지? 근데 오너 셰프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그러니까. 감동이다. 아까 좋고. 숙성하고 창고 숙성한다고 했죠. 아, 고기를 숙성을. 숙성을 해서 이 단단한 고기들을 풀어주는 과정. 아, 네. 아 저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아~ 수분은 날아가면서 맛은 응축되고 고기는 풀어질 거예요. 여기가 그 세시나라고 하는 레온 지방에서 특히 유명한 소고기로 만드는 생햄을 발효시키는 공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레온 지방에서 만드는 세시나 같은 경우에는 최소 7개월, 전체 과정이 7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4년을 숙성시킨답니다. 와, 진짜? 그쵸?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맞아, 맞아. 일종의 햄을 만드는 과정이어서 고기 맛이 진해져라, 진해져라 마법을 거는 시간입니다. 근데 아까 집이 땅속에 있는 것 같았잖아요. 땅굴 같으니까 더 숙성이 잘 되겠죠. 아.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오래된 부분. 아, 이 안쪽이 제일 오래된 애들이에요? 곧 먹을 애들? 아, 이게 숙성 생각하면 냄새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냄새가 되게 좋네요. 고소한 향기가 나고 있어요. Escapado, no? No construido. No, está excavado. Excavado solo. Está excavado en la tierra. 이야, 여기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공간을 땅을 파가지고 지금 만든 거죠. Hace 150 años. Hace 150 años. 150년 전. 150년 전에 이제 선조들께서죠, 이번에. 다 여기를 그냥 동굴처럼 다 깎아가지고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걸 지은 게 아니고 판 거죠. 우와, 깎아서? 판 거예요. 판 거야. 대단하다. 왜냐면 태양빛이 워낙 강렬하니까 좀 지하 쪽 내려가가지고 숙성을 했겠죠. 맛이 궁금합니다. 어, 너무 배고픈데, 나 배고파. 나도.
아, 땡고 함부레! 땡고 함부레! 오, 여기 진짜 가봐야 되겠다, 여기는. 야. Restaurante. También está excavado. ¿También? 야, 여기도 지금 다 파서 이 동굴처럼 자연을 파서 만든 레스토랑 메뉴라고 합니다. 정말 인상적인 공간이고요. 약 100년 전쯤에 이곳을 이렇게 팠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으신 호세 씨. 와, 4대째 이어가. 믿음 간다. 믿음 가지. 맛집이네. 가지. 와, 여기는 뭐 하는 거냐? Que ha comido el rey de España. 아, 씨. 여기서 스페인 왕이 밥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와. 그치, 그치, 그치. 진짜. 왕 카를로스. 왕 카를로스. 아, 이전 국왕께서. 전 국왕께서 식사를 하셨답니다. 반갑습니다. Dos menús de homenaje. Perfecto. Y vino, dos copas de el chamo. Venga, perfecto. Voy a por ellas. Lo suave, ¿no? Sí, sí. Le pido media croquetita para ella, media ración. Ah, no, no hace falta. Vamos a compartir. Perfecto. 자, 주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시그니처 메뉴들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코스. 메뉴가 있는데, 코스 메뉴가 있는데 사실 진짜 굉장히 비싸거든요. 50만 원이요. 근데 오늘 둘러보니까 먹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1등을 어떻게 하는 건지. Por aquí tenemos un tartar de guacamole con verdurita y por aquí lengua escabechada con macro mezcla, que lleva un poquito de verdura. 야, 저 고기를 향한 몸부림. 아, 그거 화분같이 생겼지, 테리야. 그거 소의 혀래, 소의 혀, 혓바닥. 이거는 나무 싫어. 나무? 채소는 싫어? 나무가 뭐야, 테리야. 어때? 어때? 소의 혀를 먹었습니다. 자,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아까 우리 숙성실에서 봤던 세시나가 나왔습니다. 우와. 아, 세시나. 야, 숙성하면 저렇게 햄처럼 나오네요. 그렇죠. 네. 우와. 이거 아까 그 거기서 나던 냄새잖아. 숙성실에서.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냄새. 사실 세시나 다른 데서 먹을 때 이 정도 느낌은 안 들었는데 이베리코 하몽의 비알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맛있어요. 와. 이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죠? La chuleta, no? Sí, la chuleta. 우와! 우와! 고기 면지 얼굴만 한데 지금? 구워주시면 찍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새우살이잖아, 저기 새우살. 그렇지. 등심이잖아, 등심. 얼마 안 나오는 살이잖아. 그렇죠. 50도 정도, 고기 내부 온도가 50도 정도 될 때까지 저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타지 않게 계속 저렇게 움직여가면서 굽고 있는 모습이죠. 저 밑에 숯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밑에 숯불이죠. 네. 진짜? 네. 숯불로 굽는구나. 네. 오, 셰프님 직접 썰어주시는구나. 이야. 50만 원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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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째고. 아, 참. 숙성이 너무 잘 돼서 고기가 지금 버터처럼 썰리고 있어요. 쫀득쫀득하게. 와, 이게 웬일이야. 미쳤다, 정말. 아, 이거 어떡해. 지금 결에 맞춰서
근육에 따라서 고기를 잘라주셔서 이 잘라놓은 피스마다 맛이 다를 거라고 합니다. 조금씩 그런 네,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느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잠깐 그 옆에 있는 기름이 있어요, 기름. 네. 그 기름이 되게 좋대요, 맛있대요. 아, 그래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같은 건가요? 그거를 조금씩 해서 고기랑 같이 곁들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곁들여서 고소하게. 아, 드셔보시죠. 드셔보시죠. 아, 한번. 맛있나요? 우리가 하물을 먹으면 부드럽게 싹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 고소한 맛을 느끼면서 천천히 녹아주는 느낌? 씹으면서 이제 고소하게 정말 소고기 풍미가 되는데 그 풍미를 느끼면서 그냥 천천히 천천히 입에서 녹는 느낌. 자연스럽게. 아, 근데 아무것도 안 찍어 드시네요. 어. 일부러? 소금 뿌려고. 아, 소금만. 아. 진짜 맛있는 거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너무 맛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는 처음이야.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거니까요. 아, 부러워. 자, 이번 여행 어떠셨습니까? 아, 네, 이번 여행 정말 잊지 못할 풍경도 보고요. 잊지 못할 맛도 봐서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디오. 감사합니다. 안디오. 아, 저기 너무 가고 싶어요. 고문이네요, 이거. 스테이크 도시락이라도 하나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너무 맛있겠다. 대리만족하시고. 즐거운 상상 채널 S.